네, 이번 시간에는 플로팅 A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플로팅 AR는 화면 안에서 팝업 형태로 띄워지는 레이어 컴포넌트입니다. 생성을 해보겠는데요.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 가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띄워진 것을 볼수 있고요. 참고로 X 버튼으로 레이어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플로팅 AR을 구성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팝업 형태이기 때문에 Z인덱스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구성할 때 플로팅 레이어는 나중에 만들어야 이전 컴포넌트의 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플로팅 레이어에 직접 Z인덱스 값을 부여해서 컨트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옆에 그룹을 생성해서 이 그룹에 간단한 인라인 스타일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플로팅 레이어를 이동시키면 네, 이런 식으로 플로팅 레이어가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로팅 레이어에 직접 Z인덱스 값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임의로 설정할 거고요. 네, 위로 가보시면 플로팅 레이어가 위로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퍼티를 살펴보겠는데요. 프로퍼티에는 여러 가지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디 바텀 클래스는 바디 중앙 아래의 클래스이고요. 바디 센터 클래스는 바디 중앙의 클래스입니다. 네, 그리고 유즈 모달이 있는데요. 유즈 모달은 프로팅 레이어의 모달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즈 인사이드 드래그는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한 인사이드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API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새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자로 받은 타이틀로 프로팅 레이어의 타이틀을 바꿔주는 API입니다. 그리고 show와 hide로 컴포넌트를 숨기거나 나타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set disable이나 set needle이 셋스타일 기본적인 API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네, 일단 플로팅 레이어에 그룹을 생성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input 박스를 생성해 보겠고요. 네,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도 생성해 보겠고요. 네, 더블 클릭해서 테스트라는 레이블을 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플로팅 레이어 안에 여러 컴포넌트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네, 이렇게 버튼을 두 개를 생성해서 이것에서 show와 hide를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버튼에서 이벤트를 추가시킬 건데요. 온클릭으로 추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hide를 정의하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에서 온콜 이벤트로 이번에는 쇼를 지정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네, 그러면 미리 보기 가보셔서 테스트를 하겠는데요. 위쪽은 하이드, 아래쪽엔 쇼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하이드를 눌러보면 에어가 없어지고요. show를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플로팅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